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대정읍 1과 1, 2의 해녀 최정원입니다. 9년 전 서울 생활을 끝내고 여기 아름다운 1과 마을에 왔습니다. 해녀가 되기로 한 건 시어머니의 권유 덕분이었어요. 도시에선 느낄 수 없던 자연의 포근함이 좋았고 바다와 함께 호흡하는 일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. 성기조업을 하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. 물질에 능숙해지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. 성게를 잡을 땐 돌들을 세심히 살펴봐야 해서 꽤나 힘든 작업입니다. 저는 아직 배우는 단계라 한 번에 1시간 정도만 하는데도 물에서 나오면 한라산 등반한 것처럼 힘들어요. 어느새 마을 삼촌들과도 친해졌어요. 따뜻하게 마음을 열어주신 동네 어르신분들 덕분에 편안하게 마을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. 함께 바다로 나갈 때면 정말 든든해요. 오늘 딴 성게들을 꺼내볼게요. 저는 초보 해녀라 상군 해녀분들이 잡으시는 것보단 양이 훨씬 적어요. 이 성게들로 이제 짠! 특별한 걸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오늘 작업한 성게를 가지고 성게 비빔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의 부캐는 유튜버입니다. 순비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. 제주 해녀의 일상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 하루하루를 솔직하게 담아 보여드리고 있어요. 성게에 짠맛도 있고 김에도 짠맛이 있으니까 저는 따로 간을 하진 않았고요. 남편의 제안으로 시작한 유튜브는 제 삶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됐습니다. 두입 먹고 말하라고 했잖아. 맛있어요. 촬영과 편집은 남편이 도와주고 있어요. 다들 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여름 나으세요. 다시 할까? 네. 제주에 아름다운 책방이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? 정감 있고 아늑한 저의 힐링 공간. 사장님이 선별하신 매력 있는 책들을 만날 수 있어요. 평소 보고 싶었던 책을 읽었어요. 차와 함께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. 사장님과의 수다를 빼놓을 수 없어요. 좋은 에너지를 얻고 가요. 오늘 제 마지막 코스는 풍경 맛집 송악산입니다. 가끔 아이들과 놀러 오는 송악산. 안녕, 가자. 아, 저쪽으로 갈 거.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거. 고. 움직인다. 산과 바다가 가까운 곳에 사는 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. 잡으려고? 이은재 아림이랑 엄마랑 가고 있습니다. 이은성 어린이도 가겠습니다. 저는 제주에서 소중한 큰 선물들을 얻었습니다. 9년 전 제주로 오기로 한 결정. 이만하면 최고의 선택이죠? 저는 지금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.
당신의 기억 이촌,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.